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우피골드버그 줄리아 로버츠. 네. 뭐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 쌍봉대 구멍가게 아줌마 노탄 노래하는 탤런트 민감한 여자 가수 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늘 밝고 유쾌하신 이숙 씨가 왜 시그널을 찾아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숙 씨에게 나타났던 전조 증상은 무엇일지 과거 속 이숙 씨의 그날을 봅니다. 시그널. 우리 이숙 씨는 무슨 역할 하고 싶은가? 전 아주 수다스러운 중년 부인? 노파, 할머니 역할 하고 싶습니다. 오, 처음부터? 좋아, 합격! 감사합니다. 공채 탤런트 합격 후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데뷔 첫 배역부터 떡장수에 이숙씨 순대 좀 먹고 가. 매 작품마다 친근한 아줌마로 캐스팅. 맞아요, 이런 언니. 이제 안 해본 역할이 없으시겠다. 네,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죠. 전원일기에서 역시 쌍봉댁을 연기하며 서민 전문 배우로 활약했던 그녀.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극을 맡게 됐는데 거기서 양반 역할을 맡아줬으면 해서. 양반? 데뷔 35년 만에 찾아온 황금 같은 기회. 딱 한번 해봤어, 양반 역할. 살빼자! 탄수화물의 유혹까지 뿌리치며 노력한 결과 10kg 이상 감량에 성공. 그동안의 서름이여, 안녕. 자네 지금 뭐하는 겐가? 일 똑바로 안 해? 처음 맡은 양반가 역할에 푹 제대로 심취했다는 그녀. 하지만 오케이, 카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저 양반 역할 하니까 너무 신나요. 역시 이숙 씨 연기 믿고 쓴다니까. 아, 근데 이제 저 어떻게 돼요? 오태풍 일가가 줄을 잘못 서서 다시 몰락하거든요. 몰락? 다음 회차부터 귀향살이 가셔야 돼요. 네? 저 양반 역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살까지 빼셨는데. 이렇듯 상처받고 좌절하는 일도 있었지만 항상 작은 배역은 없다는 신념으로 연기를 해왔다는 이숙 씨. 그 중에서도 유독 인연이 깊었던 상궁 역할. 제가 하여튼 뭐 이상궁, 김상궁, 박상궁, 최상궁 최다 출연 상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숙 씨, 더 겸손하게 고개 더, 고개 더, 고개 더, 어후. 고개 더. 아, 저렇게 많이? 네, 한 45도 이렇게. 바로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했던 가채. 가채의 무게 탓에 목이 꺾이는 일은 다반사. 저게 볼링공 하나만 하다 그랬잖아요, 무게가. 에이, 엄청 힘들겠다. 나 다시 촬영으로 갈게요. 중전마마, 이상궁이요. 급기야, 목과 어깨 부위에 참을 수 없는 통증 발생? 아이고. 소임을 다했을 뿐인 이숙 씨에겐 나타난 건강 이상 신호. 최다 상궁역 이숙, 거북목으로 고생 중. 양반가의 몰락, 충격의 요요까지. 아니, 진짜 상궁 역할을 수없이 맡으셨잖아요. 보니까 고충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이 가채 무게가 실제로 4-5kg 정도 된다고 하던데 쉬는 시간에도 계속 쓰고 계신 건 겁니까? 예, 그럼요. 그 옛날에는 정말 그 밤 세우는 게 기본이었었어요. 거의 그러면 이거 계속 처음부터 낮에부터 하고 밤까지 있는 거예요. 네. 대사도 뭐 이숙 상궁이 옵니다. 무슨 약간 이렇게 좀 숙여야 되고 그러니까 목이 항상 이렇게 아프고 결국 거북목이 돼요. 원형 탈모도 생기고. 요즘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거북목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흔해서 그런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북목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마치 거북이처럼 머리가 어깨선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나오면서 머리에 무게를 받쳐야 되는 목뼈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7개의 목뼈가 정상적인 C자 모양 곡선을 만들도록 단단히 잡아줘야 될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목과 어깨 주변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북이 목처럼 목뼈가 자꾸 앞쪽으로 빠져나올 때마다 우리 목에는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거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2리터짜리 생수병이네요? 네, 이거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만만치 않은 무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성인의 평균 머리 무게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목이 앞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질 때마다 생수병으로 치면 3개, 그러니까 6kg 정도씩 목뼈의 압박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본다고 목을 조금만 기울여도 여기 있는 2리터 생수병 3개가 목뼈에 얹어지는 셈이고요. 60도 정도를 기울이면 무려 27.2kg. 20kg짜리 쌀포대보다도 더한 무게가 목에 얹어진 상태로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요 정도 앞으로 빠질 뿐인데 그 정도의 무게가 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들은 거북목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목 디스크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 목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가 늘어져서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목 디스크 환자 중 7, 80%는 거북목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목 디스크는 이미 그 초기가 조금 지나서 중기까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운전도 또 제가 매일 또 운전하니까 키가 또 작기 때문에 항상 앞을 그 시야를 볼 때 목을 좀 쭉 빼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이런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경추 후만증을 방치하면요,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거북 등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등뼈 변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호흡근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폐활량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특히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을 해봤더니요, 거북목이 없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1.4배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라는 표현 있죠. 등뼈나 허리뼈의 변형으로 발생되는 이 척추 후만증을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등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녹으면서 허리를 펼 수 없게 되고 90도까지 굽은 상태로 평생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굽는 척추 후만증 그리고 옆으로 굽는 척추 측만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폐경 이후에 뼈가 약해지면서 또는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이 척추를 지탱하는 주위의 근육이 약해져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이나 이렇게 등이 굽는 거는 자세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육량하고도 관련이 있었었네요. 이숙 씨처럼 관절에 통증이 오고 몸이 자꾸 굽는 것은 근육이 불균형하다 또는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와 비활동적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죠. 그래도 예전에는 말짱했었거든요.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허리에 또 힘도 없어져서 그런 건지 좀 자세도 이렇게 좀 망가지고 또 아픈 게 좀 더했으면 더했지 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근육량이 줄어서 그런 원인인가요? 네, 그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근력 그리고 근기능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근감소증, 즉 사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을 정도로 근육이 감소한다는 것은 질환, 즉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육량은 대략 40대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70대까지 이제 10년에 8% 정도씩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더 감소를 해요. 그래서 10년마다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주의하셔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근육은 인슐린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근육량이 줄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또한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한다면 여러모로 이제 혈당 조절이 불리해집니다. 당뇨가 올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칼로리 소모가 또 감소하면서 이상 지질 혈증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와 이상 지질 혈증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76%나 높다는 결과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